여보, 동진이 왔어요. 우리 동진쌤이 드디어 드라마 데뷔를 했다고? 진짜 여기로 온 거야? 두 귀를 의심하던 그 순간. 예, 안녕하세요. 영화로운 덕후생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랑이라 말해요에서 한동진 역을 맡은 김영광이고요. 이 동진 말고 저 동진! 한 인물 한다는 한동진이 찾아왔으니. 저희는 사랑이라 말해요 팀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둬도 제대로 눈 호강. 이 조합은 그저 사랑. 우리가 영덕후에 되었을까? 사랑이라 말해달란 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진짜 그 여자가 연희동 집을 팔았대요? 20년 살던 집에서 이틀 만에 쫓겨났어요. 진짜 거지 같지 않아요? 문 열라고! 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수라는 걸 정해야겠다면 10년이 지났건 20년이 지났건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로도 빼라고. 왜 그녀는 따뜻한 봄날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까? 15년 전 바람으로 가족을 버린 것도 모자라 죽기 전 불륜녀에게 집까지 상속해버린 아빠. 원망으로 가득했던 긴 시간의 끝, 마침내 복수를 시작하려는 우주. 그 복수의 상대는 바로 이미 그 집 팔아서 아들 회사 몽땅 투자했대. 너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불륜녀의 아들 한동진. 시무드라는 캐릭터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뭔가 복수라는 마음을 품고 한동진이라는 남자에게 접근을 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찔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닥치면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데요. 제목만 보고 달달한 로맨스인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복수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대사도 되게 솔직해서 굉장히 세고 자극적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그 유전자가 없고 이제 굉장히 허술한 모습을 보여요. 겉바속촉의 이중적인 복수 캐릭터라.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모습. 2701호요. 우리 집 찾는 거면 2701호라고요. 인물들도 내용도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남자면 다 환장하고 달려드냐고. 한심하다고. 왜 골랐다 하면 전부 다 개띠냐고. 개띠랑 잘 맞는데. 항상 사랑에 목말라하는 우주의 언니 혜성. 혜성이가 아버지로 인해서 똑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우주는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됐다면 혜성이는 정말 진짜 사랑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계속 스스로 그걸 증명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사랑도 계속 보려고 하고. 사랑이 주는 위로와 아픔, 반복되는 고뇌와 선택은 현실적인 이야기도 특별하게 만든다는 섬세함의 대가 이광영 감독의 연출로 한층 더 깊어졌는데 마치 그 공간에 그 분위기에 그 감정에 그 숨이 같이 느껴지듯이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주의 복수극에 뜻밖의 조력자가 된 이 남자. 너 설마 우리 집으로 순순히 이사 오겠다고 한 것도 다 계획에 있었던 거냐? 어? 네 복수에 나도 이용당한 거냐고. 그 남자가 사는 동네에 니네 집이 있었을 뿐이야. 윤준 같은 경우는 극 중에서 심씨 삼남매를 무심양면으로 부양하고 있는 멋진 직업의 청년입니다. 얼떨결에 친구 부양이라는 중책을 떠안았지만 원래 내 꿈은 최대한 시끄럽게 살기. 최근에 이뤘네. 우리 징글징글한 삼남매 덕분에. 그의 조용한 일상에 찾아든 우주의 삼남매가 싫지만은 않은 눈치. 한편 아직도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신과 달리 덤덤한 동진의 모습에 화가 치솟은 우주.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뒷이야기 안 궁금해요? 지금 물어보면 다 말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집을 되찾을 건지도 전부 다. 의미심장한 말들을 꺼내며 그의 마음을 떠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는 이 대사. 나는 남의 불행에 관심 없어요. 자신을 향한 우주의 원망에 제대로 선 긋는 듯한데 왜 이 대사에 주목해야 할까? 사실 다 가진 것 같은 동진의 내면도 상처로 얼룩져 있었으니. 한동진하고 강민영이 왜 헤어졌대요? 나 결혼해, 다음 달에.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연인의 배신, 그리고 자기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까 봐 무서웠어. 근데 내가 더 잘할게 한마디면 다 괜찮아질 수 있었는데. 데뷔 후 첫 전 여자친구 역할에 도전한 안희연. 희연 씨를 봤을 때 좀
비 맞은 강아지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뭔가 민영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서 청순가련 느낌은 좀 어렵지만 비 맞은 강아지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정말 강아지 같았어요. 우주를 막 노려보는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오히려 강아지, 아기 강아지가 그러고 쳐다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민영이가. 한편 이 작품은 주인공들의 슬픔 가득한 마음보다 누가 그러더라. 내 등짝이 세상 심심해 보이고 세상 외로워 보인대. 이 넓은 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왜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까? 오빠 등에 제가 자극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배우 대 배우로서는 뭔가 이 등으로 나한테 뭔가를 계속 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 너무 감사했고 등이 그때 또 살을 많이 빼가지고 폴더폰처럼 이렇게 접힐 것 같은 가로가 이게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요. 정말 신기한 게 확 하다가 등을 들고 내가 막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울고 있어. 그의 부서질 듯한 등짝이 닿았다는 이별의 눈물과 회한. 그 사이 동진을 확실히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회사에 취업까지 하는 우주. 일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어딜 가. 가서 직접 말해. 네가 스파이라고. 나 아니라고. 사람 잘못 짚었다고. 그럼 설명해. 어젯밤에 사무실에 왜 왔는데. 누가 어딜 와? 어딘가 허술한 그녀의 복수는 뜻처럼 흘러가지 않는데 이쯤에서 영덕후의 공식 질문. 왜 이 작품을 봐야 할까? 보시게 되면 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약간 힐링이 되고. 왜 울어? 울지 말고 말해봐. 죄송한데 코안경 걸려가지고요. 이거 비염이 진짜 심해요. 진짜 진짜 심해요. 아무튼 사랑이란 말이오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뭔가 스펙타클하고 뭔가 큰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살아가듯이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즐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배우들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서 봐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복수를 위해 다가갔지만 어쩐지 자신처럼 외로워 보이는 동진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우주.